안녕하세요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네. 어,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재병 특검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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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병 특검 거부권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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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병 특검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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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초선 당선자들이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이렇게 국회에서 천막 농성을 하는 이유는 총선의 민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최혜병 특검의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고 관련된 외압의 실체를 밝히라는 것이 총선에 나타난 민의입니다. 그래서 저희 초선 당선자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최혜병 특검이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수용해서 공표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순직 사망 사건 업무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안보실에서 우리 해병대 수사대에게 수사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증거들이 제시됐습니다. 누가 해병대 수사단에게 수사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는지, 누구의 지시였는지, 또 그에 대해서 용사는 어떠한 회답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즉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인 사건으로 점점 더 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본인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수사를 회피하라고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헌법 위반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곧 헌법 위반, 헌법 위반은 곧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라도 거부권 행사를 재고하길 바랍니다. 만일 윤 대통령이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권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입니다.